안녕하세요. FA 그룹 더님 한국아메의 이미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후로 우리는 격동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1961년 돼지털을 수출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40년 후인 2000년대의 수출 품목 리스트에 보면 요즘 우리가 보는 디지털 제품이 상위로 차지합니다. 돼지털에서 디지털로 불과 40년 만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회의 땅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 변화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격차로 다가왔는데요. 필립 코틀러의 마켓 5.0이라는 책에서 언급하듯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격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의 격차, 라이프 스타일이나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의 격차, 그리고 디지털의 발전을 통한 갈등에서 비롯한 디지털의 격차까지.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선진국과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신뢰할 것은 바로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입니다. 한국아메이 가치 제안으로 이 모든 자산을 아메이 플랫폼에서만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뉴트라이트와 건강 메타버스 25센터 라이드로 건강자산을 쌓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메이 리더만을 위해 매력구조를 만들어 자기개발을 하며 품위 있고 매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시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소득을 위해 소득구조와 복리구조가 함께 어우러진 경제자산까지 쌓으실 수 있도록 아메이는 리더님들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한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부터 밀레니얼, 영망, 또 은퇴 준비 세대, 그리고 세컨 밀레니얼까지 전 연령층이 즐겁게 자산을 쌓으실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아메이 가치 제안을 통해 부모, 자녀, 손주까지 3배가 모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그 행복한 여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A 그룹 리더님들, 한국아메 영업부 안철우 부장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FA 그룹 리더님들에게 Just FA 세미나를 소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Just FA 세미나는 한국아메이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성장하는 리더님들의 생생한 비즈니스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미팅 문화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노하우 및 성장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매월 리더님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화려한 라인업 너무 기대되시지 않나요? A65를 넘어 A70을 도전하는 많은 FA 리더님들, Just FA 세미나가 리더님들의 도전에 힘이 되겠습니다. 곧이어 허희정 리더님의 멋진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파트너분들과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메 영원단장 허희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는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3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저의 직업은 전직 댄스 강사였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저를 이렇게 자꾸 아래 위로 이렇게 훑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만둔 지 꽤 많이 오래됐어요. 한 18년 정도 전에 이미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그 딸만 6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시골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 아들로 오려고 계속 낳다 보니 제가 태어났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사주의 아들을 못 놓으면 대한민국의 아들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엄마 임신했을 동안 좋은 거 다 먹고 다 했는데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모님께서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그 부모님 기대에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무의식 쪽에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싶었던 직업은 뭐냐면 저는 군인이었어요. 여군을 가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무슨 이유냐면 그냥 아버지한테 충성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딸만 6명이니까 아무도 군대 간 사람이 없고 그래 이거 인사해줄 사람이 없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 그리고 직업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활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싶었는데 지금 앉아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키가 154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키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공부도 썩 잘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그 꿈은 제가 일단 바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선택했던 직업은 뭐냐면 그 전에 했었던 댄스 강사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살았다면 저는 뮤지컬 배우나 이런 쪽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시골도 시골이고 너무 집안 환경도 안 좋고 뭐 그때 시골은 다 못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 우리 저희 동네 잘 사는 집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 상황을 아니까 내가 댄스 강사를 하고 싶지만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또 돈이 이제 몇백 들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말을 드려도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3 때 수능, 제가 수능 1기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 치고 났으니까 애들이 이제 뭐 교실에서 뭐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체육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체육 시간, 음악 시간 제일 좋아했겠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수능 성적이면 어디 어디 그 대학교 그 체육학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거기 한번 원서를 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기 연습을 했던 거죠. 실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실기 연습하고 들어오니까 묻는 거예요. 요거에서 체육 선생님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너 체육 선생님은 뭐 하냐? 이래서 제가 나 선생님이 여기 대학교 가보라고 해가지고 나 지금 실기 연습 중이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첫마디를 제가 기억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게 사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거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딱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거 얼마 정도 해? 너무 물적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가 그날 밤에 하루 딱 고민하고 제가 꿈을 바로 접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제 스스로 제 꿈을 접고 제가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이제 그냥 국립으로 그냥 등록금 싼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냥 아무 데나 까를 들어가니 제가 그걸 했겠습니까?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댄스 강사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알게 됐죠. 너무 빨리 철이 들거나 집안 경제 상황을 알면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포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댄스 학원을 가게 돼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찾아가서 직접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갑자기 돈이 날라가네. 돈이 없는데 하고 싶다고 일을. 그래서 제가 여기 학원 청소를 내가 하겠다. 그 거울 닦고 여기 바닥 닦고 뭐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청소 다 할 테니까 제가 와서 춤을 출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때 그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원장님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좀 그랬겠죠. 뭐 시골에 진짜 뭐 새카만 애가 어디서 와가지고 쪼만한 애가 하고 싶다 하니,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렇게 해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하다가 너무 그 갑자기 또 원장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또 너무 하고 싶어서 언니에게 그때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비 부탁하고 제가 또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댄스 강사를 제가 하게 되죠. 그게 제가 그때 했던 도전? 첫 번째 냈던 용기? 내 인생에서 그건 같아요.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분은 체력이 굉장해야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시간만 하시면 되잖아요. 주 5일을. 근데 강사분들은 보통 하루에 3, 4타임을 뛰셔야 돼요. 최소. 하루에 3, 4시간을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발차기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킥을 뭐 오른쪽 100번, 왼쪽 100번 이거를 한 10세트씩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강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싫어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강사 좋아하시겠습니까? 음악만 틀어주는 강사 좋아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혹독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요, 발목 인대가 나간 적이 있어요. 양쪽 다 나갔어요. 한쪽만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잠시, 그때 당시에 나이도 20살 훨씬 넘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 용돈 타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서비스 센터 가면 접수하는 일 있죠? 무엇이 고장나서 오셨습니까? 그 일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한 1년 정도, 왜냐면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제가 그때 더 정확하게 합니다. 아, 이런 일은 난 못하겠다. 내 가슴이 하나도 뛰지 않는다. 어쩌면 이 일은 누구나 할 수도 있겠다. 강사분들도 많죠. 많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나중에 강사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때 더 들었어요. 진짜 매일매일 출근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난 너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내 가슴 뛰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가 낫자마자 바로 다시 그 일을 하러 가는데, 그때가 너무 시골이었고 20몇 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뭐 강사 구하는 거 얼마든지 스스로 알아서 구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뭐 원장님을 통하지 않거나 그런 분을 통하지 않으면 자리가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지방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용기를 냈냐면 공중전화 박스를 가가지고요, 그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경상북도 구미에 있거든요. 구미에 있는 학원에 있는 댄스 학원을 다 전화번호를 적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사분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분들 강사 구한다는 공고 낸 적도 없고, 원장님 있을 거고 댄스 강사도 있을 텐데, 그 댄스 강사가 만약에 그 전화를 받으면 원장님이 나 몰래 강사 구한다고 공지를 했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화를 다 돌립니다. 다 돌려서 혹시 댄스 강사 구한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능청스럽게 마치 그거를 그분들이 광고를 낸 것처럼. 그래서 제가 했는데 놀랍게도 한 6통, 7통 딱 지났는데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뭐 아시는 분 소개로 연락드렸다고. 다 뻥이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때 다시 취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하고 싶다면, 진짜 간절하게 원한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진짜 원한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게 진짜 원하는 거라면.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높은 벽이 있더라도, 네, 그걸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벽이 아니라 문으로 활짝 열린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방법은 나옵니다. 네.
네, 댄스라는 일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결혼도 늦게 하려고 했어요. 왜 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스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혼도 늦게 하고 싶었는데, 또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편찮으시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언제 했냐면 제가 29, 그다음에 저희 김영설이 누님은 28. 네, 한살 어린 신랑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시다시피 남자분 28살 남성분이 뭐 어떻게 맞죠? 군대 갔다 오고 뭐 학경을 배울 그거 없죠? 그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게다가 엔지니어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페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둘이 정말 사랑을 하나 보고 사랑을 믿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겁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몇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제가 현실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조건 따져서 간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지고 조건 따져서 간 친구들 보면서 아,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었는데 와, 걔들이 현명했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김윤설이 대님도 한네번 정도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부도가 나서예요. 그래서 다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결혼을 했으니까 좀 있으니까 임신을 했겠죠? 저도 스탑이 된 상태였어요. 김영설이 님도 스탑이 되니까 한두 달 정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저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현금 서비스 받고 보험 다 깨고 뭐 이런 순리를 밟아가기 시작해요. 쭉쭉쭉 밟아가면서 양쪽 집에는 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자꾸 해결을 하려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살림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현실이 점점. 근데 제 욕심인 거죠. 다시 아기를 저는 빨리 놓고 빨리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전 다시 댄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 중간에 다른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진짜 경제에 관심이 더 있다면 신문을 좀 보든지 아니면 임신해서도 할수 있는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TV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짜 한심하게 딱 짝이 없는 거죠. TV 보는 게 저의 그건 것 같고, 아, 신문을 보는, 뭐, 책을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우울증의 최악이었던 거예요. 애는 너무 이뻐요. 애는 정말 너무 이쁜데, 그렇게 해서 키운 그 애를 보면서, 이제 불만을 누구한테 토를 해요? 신랑한테 토를 하고. 낮에 애 보면서 육아에 시달렸다가 퇴근하면 신랑은, 아니, 신랑은 돈 벌어다 주고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모든 스트레스는 거기다 풀고.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는 건지 사람이 완전. 그래서 시간이 되돌아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이 키우고 이렇게 가정에서 뭐 살림을 하고 이게 저랑은 안 맞나 봐요. 제가 원했던 삶은 이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는 너무 이쁘지만.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을 때, 2009년 1월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둘째를 놓고, 하나 더, 아니, 진짜 살림도 없고,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아, 왜애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애는 두 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첫째를 키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나가서 댄스를 하는데, 임신하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빨리 놓고, 다시 일해야지. 이거 있었는데, 2009년도 됐을 때그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는 제가, 아, 둘째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월에 어린이집 예약을 해놓고, 저는 3월 때부터 다시 댄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같이 댄스 했었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으로부터 암의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1월 12일 날, 네,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암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 이게 암이에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어가신 테이프, 죽어가신 책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요. 새벽 2시, 3시쯤에 테이프, 그거를 죽어가신 걸다 듣게 돼요. 그러면서 죽어가신 책을 읽게 되고, 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거, 이런 일이야?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제가 암의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확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진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35세 이게 아닌데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이 수단이라면 나는 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는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시골 어르신들 부지런하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고 들어오시는 기본이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성실은 그냥 딱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거 내가 아무리 댄스 강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들, 우리 신랑이 아무리 회사 생활 열심히 해본들 원치 않는 삶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29에 결혼해서 그때 당시 35이었으니까 한 5-6년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아니네. 그럼 내가 다시 댄스 강사를 5-6년 하고 우리 신랑이 또 회사를 5년 정도 더 다녀도 나의 댄스 5년 선배를 보면 나의 5년 뒤 라이프스타일이고 우리 신랑 회사 5년 선배가 나의 5년 뒤 라이프스타일인데 그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35에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했던 일이 임시수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는데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나이 들어도 안 되는구나. 아파도 안 되는구나. 왜냐면 임신하고 사업해 봤기 때문에. 근데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준비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제대로 현실 점검을 하고 이제 올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고 진행을 막 하는데 둘째를 임신해요. 그 전에 임신했어야 될 애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진짜.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업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둘째를 낳고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친정엄마한테 제가 시골로 가게 됩니다. 가서 한 달쯤 되기 전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해요. 제가 산후조리도 엄마한테서 했습니다. 그건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산후조리는 돈도 없었겠죠. 없었는데 우리 엄마랑 애기랑 정이 들면 우리 애기를 봐줄 것 같았어요. 얘를 봐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제가. 엄마, 나는 100%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지금 이 아이를 엄마가 봐줘야 될 것 같다. 엄마가 지금 봐주지 않으면 난 얘 바로 어린이집에 데리고 간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아미 사업이라는 게 우습죠. 제가 만약에 판검사였으면 서로 봐주려고 할 거예요, 그 아이를. 당연히 이건 애를 맡기고 나가야 되는 일이야. 근데 아미에서 미심신마를 나오니까 게다가 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데다가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케이를 해주세요. 연세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막내니까 6명 중에.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상권에 놔두고 제가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 고속도로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갔는데 이제 애기 거 물티슈랑 뭐 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게 돼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37이었고 내 나이 40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거라고 딱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를 죽었다 깨나도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 왜냐? 제가 집을 또 줄여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짜리로. 네. 왜냐하면 딱 봐도 큰애는 5살이었어요. 둘째는 엄마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풀타임으로 아미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다 집에서 보고 계시죠? 사무실에서 보고 계시거나 차에서 보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강의단에 가야 돼요. 애를 봐줄 곳이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애도 누군가에게 맡겼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공무원 아미 말고 그 정도 하면은 2-300은 아미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밤 10시, 11시까지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큰애도 친한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너 아이 애기 받을 때 우리 애도 받아서 저녁 먹이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갈 때까지 그 애를 봐달라. 그럼 그 친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을 싹 다 줄이게 됩니다. 왜냐면 난 20만 원, 30만 원 받고 있었으니까. 저희 김영설 대장님한테 얘기하죠. 프로포즈를 또 합니다. 저희 김영설 대한테도. 난 100%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출장이 많아요. 엔지니어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씩 두 달씩 출장 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로 옮기라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가는 회사. 왜? 큰애를 보시라고. 아니면 둘째, 본인 사업을 하시라고. 망해도 지금 망하게 되었다. 빚이 1억이나 2억이나 그게 그거지. 못 갚는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김인설 대장님이 다른 일을 못 하시겠대요. 그 일을 해야 되겠대요. 오케이. 그럼 당신이 사업하는 걸 하고 저한테 올인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미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제가 김영설 회장님이 사람들은 다 얘기했죠. 김영설 회장님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집을 옮길 거야 우리는. 근데 저희 김영설 회장님은 노트북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그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둘째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엄청 웁니다. 제가 울고 난 다음에 바로 씻고 나가요. 둘째를 절대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난 닮은 성취할 거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제가 사업을 그날 바로 시작하거든요. 다시 약속 잡고 바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제가 늘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큰 애는 이렇게 해놓고 둘째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열심히 안 해? 엄마도 아니지. 예. 엄마도 뭣도 아니지 이거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초집중해서 처음에 1년 반 그때 2년 정도는 워밍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임신에서도 다니고 내가 암에도 뭔지 모르니까. 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저도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똑같겠지만 저도 제가 암에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무릎이 나갈 때까지 춤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결혼도 놓치고 임신도 놓칠 정도로 저는 진짜 좋아했던 일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일인데 제가 암에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 진짜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댄스 강사를 했을 때 제가 주 고객이 누굽니까?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주부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네. 뭐, 호의전 강사 하다가 뭐, 그만 높다다라, 무자다다.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구민이 좁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당연히 했겠죠, 주변에서. 네. 근데 제가 내가 했던 말에, 내가 했던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에, 프로포즈 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 일이 되는 일이라고 반드시 이 얘기를 증명해내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수석 다음을 승치하면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냐고. 뭐가 제일 좋아 수석을 승치하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뭐 캐시백도 많아지고 뭐 좋죠 좋은데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 봐 일 되는 일을 했지. 일 진짜 열심히 제대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내가 했잖아. 그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희 김윤수 회장님이 제가 암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희 아주버님이 예전에 암회를 했었나 봐요. 총각 때. 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하니 형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 형, 뭐 우리 와이프가 암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형이 그래 그거 나는 회사 그것 때문에 제대로 끝까지 못했지만 제수씨 한번 시켜봐라. 그거 제대로 하면 진짜 괜찮으리다. 그때 너무 감사하죠. 아주버님 어떻게 그 얘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 그때 야 그거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 마라 이랬으면 저희 신랑도 김수리도 좀 반응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형이 제대로 암회를 하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주버님이 이렇게 그 장롱 위에서 무슨 박스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시면서 탁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전 암의 암화그램, 뭐 책, 그다음에 테이프 이런 게 한 박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암의 사업을 접는다는 거는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접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보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다시 하려고 이걸 모아놨는데 재수 씨가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수속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8월 말에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전화를 통화를 했죠. 아, 네, 아주머니. 그랬더니 아, 그래, 재수 씨. 이러면서 그래 내가 다이아몬드까지는 그래 뭐 그래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이번에 내가 재수 씨가 수속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는 그게 어떤 일인지 조금은 알기 때문에 재수 씨가 해낸 그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재수 씨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눈물이 촥 흐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시댁도 친정도 다 환영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하면서 저도 늘 잘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막 쭉창창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그때 저 단 발부터 될 거니까. 근데 찍어놓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랬던 마흔이 되었고 다음 성취도 했고 하지만 계속 승승장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도 사업이 이렇게 됐겠죠. 어떤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깨우친 게 굉장히 많죠. 제가 그릇이 부족했던 거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깨우쳤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도 살짝만 해도 잘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냥 늘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지만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몇 년을 계속해서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제가 깨우친 거는 결국에는 정말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이라는 것이 결국은 산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걸 지름길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름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 나랑 뭐 SP 동기인데, 나랑 플래티넘 동기인데, 뭐 나랑 다이아몬드 동기인데, 뭐 그런 게 저도 저랑 동기가 막 더 잘 되고 이러면 그럴 때도 있었죠. 나도 더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비교라는 것이 두 가지가 딱 남잖아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하는 페이스대로 꾸준히 그대로 꾸준히 진행을 해나가시면 결국에는 이 일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동으로 탄탄한 몸매는 만들 수 있지만 탄탄한 얼굴은 만들 수 없다는 편견을 뒤집다. 스킨 피트니스. 스킨 피트니스 하면 탄탄한 얼굴도 만들 수 있다. 얼굴도 근육이니까. 스킨 피트니스 1. 앞볼의 건강한 볼륨 리프팅. 얼굴 코어 근육 강화. 스킨 피트니스 2. 날렵하고 매끈하게. V실루엣 살리기. 스킨 피트니스 3. 얼굴을 위한 근육 운동 후엔 스킨 뉴트리션으로 영양 충전. 당신의 탄탄한 얼굴을 위해 스킨 피트니스. 네, 저는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물론, 제품도 전달을 잘하면 좋고, 또 사업 설명도 잘하면 너무 좋고, 사업 플랜을 잘 전달하면 너무 좋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그거 있잖아요. 기본 이념. 그것을, 기본을 가지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제품을 써본 적은 없어요.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근데 플랜을 듣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제 사업을 스타트한 케이스인데요.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면 이제 플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품도 물론 너무 좋죠. 제품도 너무 좋고 제품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플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파트너분들과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 51% 49%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마흔에 딱 찍고, 이제 막 열심히 막 이제 도전해서 가고 있을 때, 함께 할 분들도 필요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친구가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메 사업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가서 아메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이제 이야기하고 뭐 책도 주고 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그날도 약속을 하고, 저녁 때 만나기로 하고 대전으로 제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 회식이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제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기다리다가 A4용지를 펴고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막 편지를 써내려가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멘 시작했고 난 이런 마음으로 해서 아멘 성공할 건데 너도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너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 왜냐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엄청 같이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막 적고는 이제 편지를 탁 이제 봉해서 이제 주고 가려고 우체통에 넣고 가려고 제가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냐 이 질문을 해요. 허희정 너 때문에 왔어? 얘 때문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구절절 너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편지 엄청나게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일이야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 저한테 그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바로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나 때문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가지고 말은 이 친구 너도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야. 같이 성공해보자.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였지만 51% 49%가 바뀌어버린 거죠. 51%가 상대를 위한 마음이고 49%가 나를 위한 마음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즐겁고 신난 아미가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구나.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연 진짜인가? 그렇다고 100% 상대를 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신도 아니고 제가 그것도 아닌데 100% 이 친구만을 위해서 막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나한테 다시 질문하면서 굉장히 큰 걸 깨우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플랜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이게 진짜 과연 내가 어디까지가 진심인가? 말로는 늘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어쩌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돕고 이런 일이라고 말은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죠. 사업 설명 정말 잘하고 제품도 정말 잘하고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뭐 스피닝 잘하는 사람 잘할 거고 L400 잘하는 사람 잘할 거고 다 잘할 거지만 그 기본적인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 또 저는 저의 노하우를 하면 주고 또 죽은 것 같아요. 저는 줄 때 이미 그냥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뭐든지 뭐 물질적이든 내 마음이든 내 모든 시간이든 내 모든 노력이든 다 그냥 주고주는 끝이에요. 그것을 절대로 다시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선택했던 거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 형제 파트너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상은 누가 해준다 했어요? 보상은 아메이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아메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캐시백도 주죠.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여행도 보내고 하여튼 모든 것을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 이상을 본사에서 다 해주는 거지 내가 했던 이 노력을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노력을 투자하고 다 하지만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주고 그냥 채워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일들도 많냐면 사업을 같이 하다가 함께 즐겁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만뒀죠. 파트너분들. 근데 어떤 질문들을 해오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내 파트너를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을 때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노력을 다시 드리려니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이 친구를 또 이렇게 해서 또 키워가지고 또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 정과 사랑과 그런 걸 다 했는데 이 친구 또 가버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는 갓 다음도 성취했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파트너한테 딱히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 또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누군가에 가서 프로포즈를 하기가 두렵고 다시 누군가한테 가서 다시 아메이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두렵다면 그런 그 예전의 기억들 때문에 그때 했던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거 떠나갔던 그 기억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뭐로든 받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끝. 보상은 누가? 아메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제 사업에 저는 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즐겁게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다. 그래서 서운한 게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스폰서님께도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지금 각자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그룹마다 시스템이 있을 거고 아메 사업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책도 읽고 CD도 듣고 뭐 사업 설명도 하고 실내 쌓기 하고 막 소비자 관리 쭉쭉쭉쭉 다 하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왜 그게 우리 일이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노하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팁이 있냐면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딱 들었냐면 강의장에서 했던 말을 정확히 믿었어요. 어떤 말? 내 사업이라는 거. 나는 내 그룹의 탑 리더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예요. 책 읽고 시 듣고 미팅 가고 사람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상담하고 실내 쌓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랑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난 내 그룹을 탑니다니까. 스폰서님이 도와주시면 엄청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상관없지. 왜? 내가 내 그룹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딱 가지고 한다면 그 자세 문제거든요.
자세 게임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뭐 외적 자세도 있고 내적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 말고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책에서 나오고 강의 장에서 들었던 그런 자세는 다 기본인 거고.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리더들이 진짜 나 내 그룹의 탑 리더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한다면 결과는 굉장히 빨리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뭐 스킬, 뭐 방법 이런 거는 그거는 뭐 다들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할걸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제품들도 훨씬 잘할 거고 사업 수명 엄청 더 잘하실 거고 모든 것을 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은 동전 하나로 얻는 신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마법. 느껴보신 적 있죠? 운동을 놀이기구 타듯이 할 순 없을까? 그 생각이 25센트 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할수록 더 큰 변화를 얻으니까. 25센트 라이드는 함께여서 더 신나게, 함께여서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탈수록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고, 탈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고, 어느새 당신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즐기는 당신으로, 당당하고 멋진 당신으로. 25센트 라이드가 주는 감동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함께해요. 25센트 라이드. 나를 바꾸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네,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또 목표를 세워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와, 나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목표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한 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해서 혹시나 실패할까봐, 도전해서 혹시나 안 될까봐,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올해 뭐 한 달 이렇게 다 했는데, 혹시 안 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두 번 경험했어요. 저도 매년 매년 내가 도전했던 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매년 매년 어떻게 핀을 뺐으면 지금도 컴퓨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 경험을 한번 했냐면, 제가 파운드 스플래티늄에서 그해 SP로 마무리를 했는데 바로 제가 10월 달에 QML을 들어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애기 놓고 나와서 이제 애기 엄마한테 보내고 그네 그렇게 하고 완전 초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QML을 내가 딱 10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해 에메랄드를 성취도 못하고 사파도 성취 못하고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딱 성취를 해버려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번 이제 행사를 또 크게 하고 막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미팅이 끝나고 애프터를 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제가 근데 그 애프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표했던 만큼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양심을 손을 얹고 원 없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원 없이 달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년을 달렸기 때문에 후회 없는 거예요. 목표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행복한 도전이었어요. 그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깨우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스피치가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했던 대로 못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하지만 바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것조차도 사치다. 제가 생각하고 다시 또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Q다이아몬드가 들어가거든요. Q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데 파운더스 PT에서 Q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데 다이아몬드 해야 되잖아요. 또 못했어요. 또 에메랄드를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저도 매년 매년 팍팍팍팍 피념은 했지만 목표한 만큼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행복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만에 수석 승진한 게 아니라 한번 그 전에 도전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 도전해서 승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도전할 때 막 진짜 팀워크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적으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파트너분들한테도 엄청 저도 마찬가지로 제 파트너보다 항상 형제 파트너 먼저 챙기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팀워크를 똘똘 뭉쳐서 수석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제가 한 3월 달쯤 되었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보이는 거죠. 제 눈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파트너분들도 파운더스 피치를 향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본인의 목표보다 스폰서님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불러서 이제 한 두세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잘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엄청나다. 스탑하자. 내년 준비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준비해서 내년에 가면 돼. 리더님도 여행 가고, 그리고 나도 수석 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탑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했는데, 저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업하는데, 막 했어요. 5개월, 6개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이 딱 됐거든요? 지금 4월이죠. 여러분, 돌아서면 또 9월이에요. 9월달 딱 됐는데, 뭘 느끼게 되냐? 1일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저 지방에 서울 왔잖아요. 명확하게 내비 찍고 왔겠죠. 이 자리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설프게 경기 어디 뭐 어설프게 대충 알고 간다면 가다가 예를 들면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나는 긍정적이니까 타이어 갈아가지고 또 출발해서 갔어요. 가는데 차가 완전 전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죽은 게 어디야. 난 초긍정이자 안 죽은 게 감사해. 이러면서 가본들 정확한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감사함이 크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성취랑은 거리가 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결코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만큼 일을 해요. 내가 능력이 100이어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20, 30 쓰고 맙니다.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는데 뭐. 그냥 그 정도만 써도 다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목표가 명확하면 내 능력이 20, 30일지언정 100 이상의 능력을 낼 수 있다.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전이 진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메가 개인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사업가예요. 기업가예요. 사업가의 기업가의 어원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은 그냥 숙명인 거예요. 뭐 내가 도전 이게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아니라 사업을 선택하는 순간 비즈니스고 기업가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목표가 없어서 더 행복합니까? 결코 아니던데요, 전. 도전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성취했을 때도 그만큼 느끼는 게 있고 굳이 성취하지 못할 때도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파트너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희 사업이 꿈이 중요하니까요. 꿈이 99%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제가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선생님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99%가 꿈인데 꿈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뭔가 변화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변화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자세로 그러면 벌써 성공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을 바꾸든 뭔가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건데 변화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변화가 쉽습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밥 먹을 때 왼쪽으로 먹어보라고 하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보니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내가 꿈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변하기 싫은 건지.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고 싶은 인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나무가 있다 칩시다. 그래,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랗게 변한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 설명 안 하는 나야. 그래서 떼내고 내가 사업 설명 한번 100회 도전해봐야지 이러고 다시 붙이는 거죠. 일찍 일어나지 않는 나예요. 떼내고 다시 또 붙이는 거예요. 뭐 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소통을 못해. 그것도 떼내고 또 붙이고 사랑을 못해. 다시 또 떼내고 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가 뭐가 있냐면요. 저 깊숙이 들어가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뿌리를 바꾸지 않고 위에 떡잎을 계속 바꾼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무 전체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고 내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거 어쩌면 도전일 수 있어요. 내 자신한테 직면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직면에 도전하는 거죠.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다른 일이 아니라 아메 사업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네 꿈이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질문을 답이 나올 거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면 내가 도대체 왜 하냐 지금 일을.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그럼 진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꿈의 씨앗을 다시 심으셔야 돼요. 그 전에 나는 나무는 뽑아버리고 마음에 들면 그거 키우면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무라면 다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진짜 나무가 아니라 진짜 숲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스케줄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스케줄이 없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우리가 아니 직장생활하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아이들 학교 가는 게 열정이 있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자영업은 마찬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케줄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드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업 설명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되는 거 보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네가 해야 돼가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하면 된다 되면 한다 그 차이인데요. 진짜 그냥 스케줄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딱 날 잡아서 스케줄을 작성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움직여보라는 거죠. 움직이면 저절로 열정이 생길 거니까. 열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열정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거는 뭐다? 숙명이다. 아메 사업가의 숙명이라는 거죠. 네. 진짜 멋지게 우리가 2024년 지중해 크루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70, 70주년 라스베가스를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시고 멋지게 단련해서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제 도전과 그다음에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각자 정말 도전했던 거, 그다음에 각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 기억들이 어떤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오늘 첫 저스트 FA 세미나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우리 허희정 리더님의 진솔한 스토리로 알차게 구성된 저스트 FA 세미나를 혼자서 외롭게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저스트 FA 세미나는 홈미팅 또는 그룹미팅에서 파트너분들과 다 함께 시청하고 애프터 미팅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이 세미나를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스트 FA 세미나 첫 방송 시청 후기와 파트너와 함께 시청하고 계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전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하죠.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최애템으로 구성된 사업 성장 샘플 키트를 추첨을 통해서 10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BC를 통해 다시금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매력적인 사업 성장 샘플 키트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를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달 저스트 FA 세미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